엄마랑 브이로그. 좋은 아침입니다. 아, 입 뱉다고 먹어도 되게 쓰네. 하이 하이 밥 스피드 감사해. 대구랑 틸라피아. This is Mr. Hong. 봉 두 개. 봉지가 없을 땐 이런 재활용품 사용하면 됩니다. 누리야, 놀러 갈래? 놀러 가고 싶다고? 우리 누리 계곡 갈까? 형이랑? 아니 오빠랑? 애티야. 오, 갖고 왜 이렇게 갖고 와? 깜짝 놀랐네. 자, 이제 저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Let's go. 로살루. 로살루. 30 몇 년 다니니까 아무튼 뭐 더 높은 게 있었는데 그게 없더라고, 재고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우리 이제 대회 끝나고, 형. 예. 11월 달에 대회 끝나고. 1등하고. 1등하고 드시라고. 1등 못하면 이거 묶여놔. 22년 산 될 수 있어, 이거. 2등은 안 된다. 1등만 된다. 이 뜻이에요. 21년 산. 자, 반대쪽도 보여주고. 내로. 자, 그렇지. 복근. 호흡 잡아, 호흡. 호흡 더 빼, 더 빼. 자, 가슴 표현해주고. 보여주고. 밀어서. 자, 허리. 허리. 상체 앞으로 밀어줘야지. 좀 더 밀어. 자, 호흡. 복근. 더 빼, 더 빼, 더. 더, 후. 후. 흡. 잡아. 하나. 둘. 턱 당기세요. 턱 당겨. 턱 당겨. 셋. 그렇지. 넷. 왼쪽 팔 굽히고 몸 더 돌려. 몸 더 돌려. 더 돌려. 더 돌려. 돌리고. 그렇지. 자, 그 상태에서 호흡. 복근만 잡아. 몸 돌려. 돌려. 몸 더 돌려. 호흡. 후. 턱 당기고. 그렇지. 형 그렇게 잡아야 돼. 어우, 좋아. 뒷다리 힙! 됐어. 후, 해주세요. 더 뱉어. 하나, 둘, 셋, 넷.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한 거고. 와. 비교 포징을 했을 때 이제 한 건데. 영상에서 보일진 재밌다. 모르겠지만, 이제 실제로 아유,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이제 심하죠. 와. 조금만 다르게 했는데도. 아, 진짜 그러니까 포징이 진짜 중요하다고 난 늘 느끼는데, 지금 놀랍다. 근데 이건 뭐예요? 이제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게 상당합니다 진짜.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지금 저거 이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더워서 그래. 더워서. 와, 하늘 봐봐. 아, 높다. 돼지가 또 있는 거야. 와. 니가 끼는 구리쥬? 인사했어요? 인사만 해요, 인사만. 좋아요, 인사 다 했어요. 크록스 신었기 때문에 그런 거 놀자. 에이, 모르겠다. 아, 우리 엉덩이. 아, 엉덩이 라인 업. 더블 바이셉. 말 중에 왕이라네. 누가 뭐라고 해도. 야, 야, 점프 한 번 한다. 오다. 아버지 구하러 왔어. 아이고, 이거 주셨는데 어떡하냐. 아, 전 대부분 서비스를 주면 최소 반은 먹거든요. 제가 잘 안 먹는 음식이라도. 근데 제가 지금 식단 중이라서 무 칼로리
아, 100g당 4,50이면은 아, 마음을 받아서 그래도 이거 일단 먹어볼게요. 어떤지. 이렇게.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여기 묵맛집인데. 와, 닭이랑 누룽지. 와, 누룽지는 탄수화물 이거. 아, 이거 보세요. 일단 저는 싸왔으니까 이거 닭가슴살이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맛은 어떻게 봐야 되니까. 들켜야 돼요. 살짝 담궈도 돼요? 염분 많이 먹어, 염분. 식단 와중에 그래도 놀러는 다녀야 될 것 같아서 왔는데, 아, 진짜 너무 맛있고, 직원분들 너무 친절하고, 아, 서비스 그 묵을 다 못 먹은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제가 진짜 이거 끝나면 다시 한번 와가지고, 아, 그때 제대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도깨비 뱅맹이 한번 놀러 와 보세요. 어, 아, 진짜. 괜찮네. 이제 라스트 밀 마지막 끼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150 그리고 겐쟁. 거의 다 먹은 거 보이세요? 와, 제가 운동 막 하고 이러느라고 유튜브에는 좀 신경 많이 못 썼지만 요새 인스타 리스트를 많이 올리는데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오빠라는 말을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남중 남고로 나왔어요. 미국에서도 사실상 뭐 외소하고 막 이러니까 여성들에게 막 이렇게 막 코를 맞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는 알아보는 거야. 저는 여동생이랑 누나를 한 번쯤은 가지고 싶어요. 여동생이 만약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여동생이 있다. 지금 내가 여동생이 지금 만약에 24살이야. 이름은 귀엽게 유미. 유미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유미야. 항상 애교 부리고 저 컴퓨터 할 때 라면 끓여주고 저 대신 설거지도 해주고 강아지도 돌봐주고 10시가 넘었는데 안 들어온다. 이건 잠깐만 저기 딱 앉아있어. 9시 50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딱 10시 딱 되는 순간 너 유미 어디니? 시끄럽네? 너 지금 술집이니? 주소 불러라. 정말 말고 주소 불러라! 인계동에 돼지 껍데기 딱 기다려라! 빠르게 도착해서 술집으로 들어가죠. 유민이 어딨어? 유민 어딨니? 얜 또 뭐야? 남자친구야? 잠깐 나 좀 봐. 나 좀 봐. 아직 일릅니다. 아직 일러요. 24살? 첫 취직? 10시 전까지 놀면 되잖아 라는 상상을 자주 합니다. 또 이제 가족사 얘기해서 그런데 저 남동생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동생은요 목소리가 걸걸해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응, 응, 이거 뭐야? 이거 써? 나 가져도 돼? 가져. 응, 이거 참거 뭐야?
시계 저 가져도 돼? 가자. 형, 형 그 지갑 그거 가져도 돼? 가자. 형, 형, 형 그 차, 그 차 가져도 돼? 나가 이 새끼야! 제 남동생한테 거의 퍼주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4살 차이잖아요. 4살 차이 나는 형제는 알 거예요. 형들이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제가 남동생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총명인데 이름이 총명이 유총명. 총명. 이름도 귀여워. 총명. 그래서 제가 지금 잘해 주려고 많이 합니다. 제가 나이가 23이었나? 제 동생이 막 운전을 배울 때였어요. 그래서 옆 조석에 앉았어요. 운동 끝나고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자고 있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동생이 자꾸 오 이러는 거야. 찐따처럼. 아직 생각해도 열받네. 내가 잠겠어요. 왜 했는데 형 앞차가 이상해. 형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뭔데 딱 봤는데 앞차가 진짜로 위험 운전하고 있는 거야. 하얀 아직도 기억나. 하얀 봉고차가 우리 내 동생 운전한 차에 나만 동생 괴롭힐 수 있는데 내 동생이 운전하는 차 앞에서 브레이크 밟고 말고 이렇게 위험 운전하는 거야. 감히? 나만 때릴 수 있는 동생인데? 게다가 그 당시였어요. 그 당시 암흑시대.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딱 옆에 진짜 안지말 때면서 차 세워 했더니 왜 그래? 형 진짜 형 뭐라고 해가지고 차를 안 세운 거예요. 쫄아가지고. 근데 앞에서 계속 위험 운전하고. 그래서 내가 계속 차 세워. 차 세! 문 열고 바로 내렸습니다. 미국에 사는 미국인 1992년 6월 8일에 태어난 유총명 씨한테 이거 물어보세요. He's gonna tell you about this story. 근데 진짜로 여러분 아시죠? 관성의 법칙. 차가 가는 도중에 내리면 뒤로 박는 거. 근데 알고 있었어요. 뒷다리부터 내렸어. 문 열고 관성 잡고 생각해보세요. 봉고차가 아마 인도인이었을 거예요. 봉고차 끼끼거리면서 이 칭챙 칭경 하면서 이렇게 브레이크 잡고 있다가 갑자기 사이드미러 보니까 머리 다 풀린 그 사진 보여주세요. 편찬이 어땠는지 여기 보여주세요. 이 친구가 막 뛰어오고 있어.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게 사이드미러야. 그 사람의 사이드미러. 갑자기 왕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탄력이 미쳤었거든요. 진짜 잡을 뻔했어. 나 진짜 사이드미러 닿을 뻔했어. 진짜 여기까지 갔어요. 잡혔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냥 그대로 들이박는 거야. 왕 도망가가지고 그 삼거리에서 좌회전 왕 도망가더라고요. 동생을 때릴 수 있는 존재는 형밖에 없다. 나 외에 건들 수 없어. 그래서 딱 있는데 내 동생이 오더니 진짜 장난이야. 발뺌하면서 형 진짜 대박이다. 형 진짜 대박이야. 형 어떻게 했어? 형 대박이야. 이런 찐따였습니다. 아몬드 버터거든요. 한 15g 중에 15g이나 한 20g 정도 먹으면 진짜 좋습니다. 아니 제가 요새 인스타에 제가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이게 되게 많이 왔어요. 이거 Not noise but art. 소음이 아니고 예술이다. 아니 이게 말을 잘못한 거를 가지고 노래를 만드셨는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역지자지 Hey, it was HK Horse King, your love, your alpha male, and your oppa. So I see you next time. Love you so much.